안녕하세요. 잘한 일이야. 그래, 잘한 일이야, 최영. 누나. 너 뭐 죄졌어? 왜 그렇게 놀라? 선영 씨 왔다 가는 것 같은데 나쁜 짓 하다 걸린 사람처럼 왜 그러냐, 너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 거여도 돼. 누가 뭘 한다고. 채영, 그냥 솔직하게 좀 굴어. 그 아가씨는 대단히 기분 좋아서 가던데 넌 왜 그래? 나 위한답시고 일부러 표정 관리하는 거니, 너? 야, 그러지 마. 그게 더 기분 나빠. 나 프로포즈 했어요. 정확히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. 생각해보고 대답하기로 했어요. 대답 기다릴 필요 없겠던데, 뭐. 아주 행복해 보였어, 그 여자. 금방 오케이 할 것 같더라. 그리고 또 어떠냐고. 결혼 결심할 만큼 사랑하니? 아, 이 누나가 유경험 자자니. 사랑 없는 결혼의 실패자. 넌 그런 결혼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묻는 거야.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이 가슴 절절한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사랑할 이유라도 많은 사람이어야 하거든. 찾아볼게요. 좋은 사람이니까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. 그래,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다. 미안해 하지는 말아요.